안녕하세요. 영화배우 한하경입니다.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제가 입학한 지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. 정말 8년이 지나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또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곧즉 정말 저는 제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자기 꿈과 목표가 있잖아요. 그 꿈과 목표를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그 자기의 꿈이 현실 앞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날이 꼭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.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꼭 노력하세요. 그러면 여러분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. 아,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섹시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 영화를 이번에 찍었습니다. 레슬링. 네. 2014년 9월 11일 날 개봉이고요. 여러분들 커플들과 함께 같이 영화를 보시면 무더운 여름에 팥빙수 같은 영화가 될 거예요.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. 그럼 서울종합예술학교 대박. 반갑습니다. 남자들은 다 사기예요. 1분 2초 늘 생각해. 너 내 집에서 살면서 나랑 왜 그냥 너랑 싫어. 작품에 몰입하고 싶은 필 같은 걸 내가 자꾸 봤거든. 사이로 몰입하는 거겠지. 형님! 형님! 남자 생겼냐? 남자다? 또라이야. 좋아, 해보자. 나 미칠 것 같다고. 우리만 창작의 고통을 알아? 남자들은 이래서 안 나오는 거야. 사람이든 야채든 싱싱해야 하는 건데. 거기. 어? 아. 나이 망하네, 무슨. 에이! 그래. 자극이 필요해. 내 안에 분출하는 화산. 솔직하게 말하시지. 나 슬럼프였지. 그 슬럼프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보여. 하찮겠으니. 벌써 나? 진심이야? 일단 어떻게 해야 되지? 다시 나한테 돌아올걸? 내 마음을 움직여봐요. 몸도 따라갈 테니까. 잠깐! 신혜는 또 굉장히 꼼꼼하고 또 뭐 계획적이고 절약적이며 신중한 캐릭터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섹시함이 몸매로서 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속으로는 이렇게 여리고 순수하고 농담도 이렇게 못 알아들을 만큼 허당 매력이 있어요. 그리고 또 상처로 남자로 인해 상처로 인해서 좀 남자를 믿지 못하는 그런 성격들이 또 저랑 닮았었고 또 사랑에 빠지며 또 순수하게 그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런 남자 헌신하는 모습들이 저와 잘 맞아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5년 전부터 저는 요가를 시작해서 이렇게 좀 몸을 단련시켜 왔었어요. 그래서 이번 작품에 하는 데 있어서 또 5년 동안 했었던 요가니까 더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없었어요. 그냥 동작들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인 레슨을 받았고요. 그리고 지문에 있는 그런 동작들을 더 이렇게 많이 연구해가서 네. 이제 감독님하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동작을 더 하고 어떻게 보여줄까 많이 상의를 하면서 신을 같이 연출했던 부분이 너무 네. 좋았어요.